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항공대 여러분들이 이제 대비를 할 텐데 사회계열은 언어와 자료해석이고 2학부 학생들은 자료해석과 수리논술이에요. 이제 수리논술은 안 올라가 있으니까 자료해석을 보세요. 제 강의에서는. 자, 시험일이 11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자, 2019학년도 작년에는 경영학부의 경쟁률이 15대 1이었는데 올해는 30대 1로 엄청 뛰었어요. 왜 뛰었을까요? 글쎄요. 수능 최저도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고. 근데 왜 뜰까요? 자, 이제 항공대의 이제 위상이 높아졌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항공대가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말해요. 실제 수능 점수로도 항공대 가려면 국영수사 평균이 국영수 사탐 평균이 1.9 경영학과가 그리고 뭐 항공운항과 이쪽은 더 높죠? 비행기 타는 데는 1.5, 1.4 뭐 이 정도 돼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점수가 높은 학교였어요. 이게 인문계 기준이고 자연계도 뭐 1.9 이렇게 나와야 가죠. 자, 그런데 출제 경향을 보면 제시문이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 독해를. 아, 제시문이 좀 까탈스럽고 고전도 나오고 시도 나오고 그래. 자, 비교 대조를 요구하는 거야. 비교 대조를 요구하는 게 1번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견해 제시. 네 생각을 묻는 견해 제시. 그래서 단계적으로 제시문 독해하고 비교 대조하고 네 견해 묻는 단계적 사고를 강조하는 경향이고 90분 동안 두 문항을 푸는데 입문 논술이다. 문항 1번은 비교 설명 비판 견해 제시. 문항 2번은 자료 해석과 대안 제시다. 이거. 문항 2번은 2학부도 같이 시험을 친다. 그지? 2학기열도 자료 해석은 풀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에는 자료해석 문제 푸는 거 저기 수리논술 선생님들이 안 해줄 수 있으니까 수리논술 강의는 따로 듣고 자료해석은 요거 들으면 돼. 출제 범위 보자. 이거.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근거해서 교과서 나온다. 단행본, 신문기사. 야, 이게 재밌는 게 교과서에서 주로 나오는데 신문기사도 나오더라. 이거.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면 된다. 이거. 사고력, 이해력 뭐 이런 거다. 자, 문제 1번. 언어 논술에서 개인과 사회, 인간의 자유, 행동의 원인 등 보편적인 주제가 나오고 웃음, 우주산업, 커피와 차 같은 철학적이고 시사적인 주제로 확장되는 경향이야.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자료 해석 문항에서는 출제 의도에 맞게 창작하거나 재구성한 자료 이런 자료를 만드는 게 아니고 주로 얘네들이 사회 현상을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실제 통계 자료가 출제되더라. 그래서 주로 시사적인 걸 도출한다. 시사점. 그래서 현실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잡아내는 거야. 뭐 올해도 뭐 작년에도 나온 게 이게 그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 있잖아. 그 뭐 교토 의정서 문제 나오면서 이산화탄소 탄소 배출권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직접적인 실제 문제가 나온다 이거. 자, 최근 기출 문제 보면 2019년 기출 문제를 보자 이거. 가와 나를 비교 대조해서 요지를 요약하고 다라를 해석하라. 아, 가하고 나하고 비교 대조한 다음에 이걸 요약하래. 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 요약을 바탕으로 다와 나를 해석하래. 그 말은 설명하라 이거. 그러니까 비교 대조한 다음에 요약하는 거 1번, 설명하는 거 2번. 그래서 비교의 공식과 설명의 공식 활용해서 문제 풀 수 있다 이거. 자, 요거 2-1번과 2-2번은 자료 해석 문제인데 이거 보자 이거. 환경에 대한 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라. 제시문이랑 표를 분석해서. 자, 선진국 G7의 환경에 대한 태도를 설명해봐라 이 말이야. 다음 제시문 가와 표 1, 2, 3, 4를 활용해서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뭐냐 이거. 그리고 문제 2-1을 고려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와 개인의 실천 방안 대안이 뭐냐 이거. 대안을 물었다. 해결책이 뭐냐 이거. 자, 2018학년도 기출문제도 보면 가나다라는 모두 같은 대상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해서 선글이다. 제시문에 나타난 글쓴이 또는 시적 화자의 태도를 비교 대조해서 한 편의 글을 쓰라. 자, 시적 화자 나왔어. 또는 글쓴이. 그러니까 이거 문학적인 내용이 나오잖아. 다음에 표 2. 위 도표와 제시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출산율과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유가 뭐고 해결 방안이 뭐냐 이거. 이건 실제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현황을 묻고 있지. 자, 대비는 어떻게 하느냐. 제시문을 비교 대조할 때는 결정 기준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비교 대조니까 공식이 뭐야 돼? 공, 기, 차, 대가 그냥 기본적인 털이야. 논리적인 털.
공통점 잡으세요. 공통점은 기준 제시하는데 기준은 반드시 의미가 있도록 하세요. 공통점은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통점에 따라 차이점을 만드시되 차이점은 대칭어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 의미 있는 기준과 대칭어 싸움이다 이거. 이걸 잘 잡아내면 1번은 해결된다 이거. 분석 내용을 범주하는 카테고리 설정이 관건이다. 즉 뭐야? 카테고리 의미 있는 기준 잡는 게 관건이다 이 말이야. 자, 비교 대조 영역에 주제 출제되는데 요약 제시문의 내용을 이해했는가? 비교 대조, 비교 분석에서 적절히 나오는가? 설명 비판, 견해 제시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1번 유형이 제일 많이 나온다 이거. 비교 연습만 잘하면 된대. 공기 차대 알면 된대. 그리고 나서 설명하면 돼. 설명은 어떻게 하는 거야? 대지기내로 설명하는 거야. 대지기내 가보자. 자, 여기서 설명하는 거니까 이를 바탕으로 다라를 해석하라. 다라를 해석하라고 그랬으니까 설명의 대상이 다와 대상이 다와 라가 설명의 대상이야. 이건 주어져 있잖아. 그리고 기준 가와 나가 기준이지. 기준. 기준도 주어져 있잖아. 가와 나. 그럼 지점. 지점은 대상 안에 지점이 있을 거라고. A. 라 안에 있을 거라고. B. 이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 거야. 설명,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설명의 내용, 해석의 내용을 쓰면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이 지점만 잘 설정하면 돼. 대상하고 기준은 주어지니까 지점만 잘 설정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비교 대조형의 강세다. 비교 대조하는 기준이 따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스스로 설정해야 된다. 가와 나로 그냥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범주화해라. 자, 이거 기준과 지점 설정의 예시인데 2018년도 기출문제 보면 윤동주의 시, 그 다음에 판결문, 윤동주의 묘비명, 그 다음에 그 친구와 선걸, 이거 윤동주 한 사람에 대한 평가들인데, 그런데 이 태도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거. 태도가 드러나는 지점. 자, 그리고 그 태도가 자기 성찰적이냐, 비판적이냐, 객관적인 태도냐, 친밀하고 애정어린 태도냐. 이렇게 해서 제시문 독해할 때 이런 매트릭스 만드는 게 그냥 항공대 합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매트릭스를 이렇게 만들면 문제가 쉽게 풀린다. 항공대 문제는 2018 기출 문제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왔고 2019 문제는 이거보다는 쉬운데 그런데 그래도 그래도 이게 난이도가 있다. 자, 이제 대비법, 자료 해석 대비법. 이제부터 2학 계열 학생들도 봐야 돼. 자, 자료해석의 기본 원리를 숙제해야 되는데 자료해석의 기본 원리가 뭐니? 자료해석의 기본 원리는 상관관계, 인과관계 상관관계, 인과관계 따지고 변수가 독립변수인지 종속변수인지 무엇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지 쟁점 그래서 쟁변상 특이점은 뭐냐? 쟁변상특이라는 자료해석의 기본 원리를 숙제하자 이거. 자료를 읽고 반드시 읽어야 될 사항들이 존재한다. 변수가 존재한다. 대학 측이 명시한 상황을 모두 충족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니까 대학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찾아내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프, 도표 등의 자료 분석과 해석 능력인데 2019 기출의 경우에는 무려 도표가 4개가 나왔다. 그래프도 나왔다. 그러니까 자료에 대해서 세밀하고 꼼꼼한 분석 능력이 강조된다. 자, 거기에다가 자료 속에 다루고 있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읽어내야 된다. 이거. 주로 인과관계 분석하는 건 안 나오고 그냥 현상에 대한 자료 해석 문제가 나온다. 이거. 자, 여기서 보면 자료 해석의 기본 원리가 뭐냐? 쟁점, 즉 자료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거기에는 각주에도 있다. 이거. 각주에도 자료를 해석하는 데이터가 주어지고 변수는 선후, 전후 관계를 따지는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두 개 이상일 때는 나온다. 이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두 개 이상일 때 나오고 변수가 한 개면 선후, 전후 관계만 따지면 된다. 이거. 다음에 상관관계는 공통으로 변하는 관계인데 공통으로 변하는 관계를 공변성이라고 한다고. 그 방향성이 같은 방향이면 양, 반대 방향이면 음. 강도가 강하냐 약하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야. 이걸 바탕으로 자료 해석을 하면 돼. 특이점, 질적 조건, 보완적 조건이 필요한 경우와 전체적 경향이 반대되는 예외적인 부분 이런 것도 체크하자. 이거. 자, 그래서 이 자료 해석의 부분들을 보고 특이점들을 찾아보고 자료 해석의 내용들을 공부를 하자.
그럼 선생님 자료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요? 아, 일단 기본적인 건 선생님 기본 강의를 보세요. 스텝 1. 스텝 1의 상강에 보면 자료 해석, 통계 자료 해석 방법이 있어요. 자,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진짜 읽어내는 방법은 스텝 1 강의에서 이게 1권의 상강이고요. 2권의 5강, 6강, 7강, 8강. 또는요, 이걸 선택해서 보든가 택일 하는 거예요. 요 다음에. 뭘 보느냐? 자료해석 필살기라고 해서 자료해석 특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해석 강의를 좀 보면 자료해석이 쉽게 정리가 될 겁니다. 쟁점과 변수를 파악하는 게 자료해석의 그냥 기초입니다. 그리고 쟁점과 변수 사이에 상관성을 읽어내는 것. 그리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특이점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자, 논술고사는 우리가 11월 16일 날 시험을 치는데 검정색 볼펜으로만 작성이 가능하고 연필 샤프는 부족하니까 쓰면 안 되니까 그리고 수정 테이프 수정액 사용 불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은 교정부호를 익혀야 됩니다. 교정부호 제가 캐스트에 올려놓은 교정부호 그 강의 듣고 가세요. 자, 다른 필기구 사용하면 안 되니까 하나의 필기구로 가야 됩니다. 답안지는 원칙적으로 교환해 주지 않고 답안지와 문제지 갖고 나갈 수 없답니다. 자, 항공대 논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그 대비법을 이야기했습니다. 항공대 시험 치기 전까지 수능 공부도 하셔야 되겠지만 논술 공부도 틈틈이 하시기 바랍니다.